익숙함을 느끼는 것 같고 여긴 충전되는 것 같아요. 너무 좀 길죠? 지금 좀 네가 이제 컬을 안 내고 이렇게 연결할 거면 상관없는데 컬을 좀 낼 거면 좀 짧은 것 같지 않을까? 어떤 컬이야? 그러니까 너 지금 앞머리 보면 이런 느낌으로 약간 낼 듯 안 낼 듯 하잖아. 네. 요런 느낌 살리려면 얘가 술상? 이거에서 이제 살짝 이런 거 있잖아. 살짝 요런 느낌. 네, 얼굴 작아 보이는. 어, 요런 느낌에서 요렇게 이 느낌으로 살짝 뒤로 가게 하고 여기 속라인에서 그냥 여기서는 좀 이렇게 살짝 나와줘. 그럼 될 것 같지 않나? 어떠세요? 좋아요. 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얼굴만 작아 보이는 거 괜찮아요. 얼굴 작아 보이면 파트. 네, 고데기 잘 편하게.
미용원 작성이 맞아?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근데 이게 있다? 미용하다 보면 어떤 거? 미용을 하다 보면 회의감이 들 때가 진짜 많아요. 이게 나한테 맞는 직업인가? 이게 나한테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나?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.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뭐 그만두는 것도 답인데, 그럴 때는 한 번 더 생각해봐. 다른 직업을 했을 때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? 항상 이렇게.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거는 다 스트레스야. 정말 미친 듯이 행복해서 일하는 사람은 만 명 중에 한 명? 정말로.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직업을 사랑해라 이런 말은 아니겠지만, 다른 직업도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나한테 맞나?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. 그럴 생각이 들 때는 선배한테 물어봐. 저 잘해요? 저 어때요? 그러면 정말 친한 선배는 냉정하게 가르쳐준 선배 있어. 너 하지 마. 이런 선배. 진짜요? 선배도 있지 않을까? 근데 그렇게 말한, 그렇게까지 말하면 얼마나 못해야 되겠니?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봐. 좋은 선배는 정말로 잘 가르쳐주고요. 친해 느낌이 어떠십니까? 지금 좋아합니다. 괜찮으세요? 네. 진짜 여기 제가 보이는 느낌 드십니까? 네. 잠만 좀 할까요? 네. 네, 진짜 점점 더 너 머리가 갖고 있는 수분도가 틀려서 그래. 어떤 사람 정력이 안 나잖아. 맞아요. 오, 진짜 얼굴 작아 보이니까. 느껴져? 네. 소멸 레이어드 컷 오늘 완성했습니다. 수고했어요. 수고했습니다. 다음에 또 봬요. 손이 없어 보이네. 이렇게.